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중 하나는 11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 후에 경기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가 가장 유력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9월에 빅컷을 단행한 데다가 국내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내수의 회복세도 더디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 한은 총재가 은행장들을 만나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는 점도 10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주요 배경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국채금리는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된 데에는 미국에서 9월 고용지표가 주요했는데요. 미국의 9월 고용이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어떤 기대감 받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에 이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정금 잔액이 9월 기준으로 6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금리 고금리 막차에 타려고 하던 수요가 집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리금 잔액도 전월 대비 6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요구불 잔액이 늘어난 것의 원인은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의 부진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에 부진했던 증시 환경 탓에 대피성 투자를 찾는 이제 대기성 자금이 은행으로 쏠렸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은 이제 10월 말에 10월 23일부터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 기조에서 순이자 마진, 님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주들의 이자 상황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손 비용은 또 함께 낮아졌을 것이라는 전망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셔도 올해 들어서 주요 은행주들의 대손 비용률이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은행주들의 3분기 실적에도 대손 비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서 달라질 은행들의 실적 변화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무려 21%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원존인데 오늘 장중한 때에는 17,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상승폭을 약간 내어준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찝었을 때만 해도 한 3% 정도밖에 상승률이 안 나왔는데, 네. 아, 이게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18,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뭐 2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그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이 열처리 소성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 공정에 설계 시공 시운전을 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매출이 열처리 장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열처리 사업 쪽에 전문적인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고체 전지 열처리 솔루션과 또 탄소 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고요. 아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근데 이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열처리 기술을 삼성전기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이슈에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소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일단 지난 9월 달에 한번 상승력이 쭉 나왔었는데 시세가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고체 한반도를 2차 전지 장비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 원준도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딱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또 급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기적으로 18,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돌파되면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46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벌써 2분기 누적으로 16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급격하게 턴 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쉽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전날에 전 거래일에 잘 보시고 내일이라든지 좀 잘 튈 것 같은 종목들 더 앞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RG 넥스원입니다. 10%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보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방산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탄력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약 10%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저 지난주에 수요일 정도에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장중에 24만 8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뭐 2천 원이 부족한 25만 원인데 아무튼 오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봐서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4만 9천 원이었습니다. 24만 9천 원에서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수요일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장이 이제 열리지가 않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실제로 좀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정유 시설은 일단 타겟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 핵 시설까지 타겟팅을 할 것이냐라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그 네타냐후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예측하기 좀 힘든 인물입니다. 좀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현재 정책을 드라이브를 좀 계속해서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누군가 이제 멈추게 할 만한 왜냐하면 바이든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좀 더 지금 전쟁 확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흐름이 지금 단순하게 좀 약간 계획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분위기여서 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뭐 판단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란의 정예 혁명 부대의 뭐 수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해서 기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한다면 저는 2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홀딩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IG 넥스원 이제 지난주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주가 잘 가고 있고 거의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전쟁의 향방은 모릅니다만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떠한 좀 테마라든지 이슈가 되는 거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세. 장중원 때는 15,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2차 전지 고르긴 좀 뭐해서 서현이와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네. 일단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른 이유가 아침에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이제 부각받을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 구글이 구글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가
이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와 협업으로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의 이 메타플랜트라는 이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지아주 관련 그 메타플랜트 관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현이와를 한번 골라보았고요. 특히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메타플랜트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가 인도 시장을 급격하게 이제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현이와도 이제 인도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시설 투자가 2,592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2분기 누적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시설 투자가. 자, 그렇다라는 것은 생산 캐파를 더욱더 늘리면서 매출이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년도에 일단 뭐 1,900억대 이제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도 이제 그 비슷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인도 시장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5%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했는데 인도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서현이와의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력이 장중에 나왔다가 윗꼬리를 말면서 화신이나 서현이와 전부 다 지금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차라리 조금 더 밀리면은 한 14,1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이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 2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